바람 풍량 조절 버튼이에요. L, M, H. 리, 민, 하. 어머, 웬일이야. 왜 내가 여기 있지? 이거 내 거라는 뜻인가? 이것도 나 주는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생긴 일, 이민아입니다. 얼마 전 4월이 과학의 달이었죠. 뭐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뒤늦게 우리가 뒷북식으로 오늘은 스마트 특집 봐봐요. 어때요? 미, 샤오미. 오늘은 브랜드 있는 걸로 출발을 하려고. 짜잔. 아 이거 보고도 촌스럽게 어머 아이패드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 아유 촌스러워. 아이패드보다 훨씬 가볍고요. 훨씬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 너무 단순해요. 짠! 어때요? 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야겠어. 헉! 왜지?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진하게 눌렀을 때랑 달라.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요. 오, 진짜 되게 이거 디지털인데 꺼졌지? 어? 왜 되지? 되지? 뭐야? 오! 똑똑해! 지우는 게 안 돼. 만약에 내가 여기 진짜 중요한 거를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인을 받은 거야. 그 순간 진짜 막 등짝도 내밀 수가 없고 옷이 비싸서 막 아무것도 없어. 일단 받아. 그 다음에 배터리 빼. 그리고 그냥 소장하세요. 별점 5점에서 10점 만점으로 변경했어요. 아 진짜요? 뭐 별 색깔도 바꾸고? 제작진 칭찬해. 16,000... 저렴하다. 브랜드가 있는 거 치고는. 그래요. 괜찮아. 9점 줄게요. 괜찮아. 이거는 뭐 원래 별다른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내가 항상 말하던 거. 아니야. 9점. 너무 10점이 너무 커. 원할 때마다 페인트 할 수 있대. 영감. 순간을 기록. 맞아. 하루에 100번 제거하면 버튼 배터리가 36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대요. 뭐 오바를 했거나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자꾸 나 점수 많이 준다고 뭐라 그래. 그래서 10점 주면 안 될 거 같아. 짠짠. 다음 제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지러워. 폰 화면을 확대해주는 확대 경. 어지럽죠? 잠자리 눈 같지. 아직 한 번 남았다. 입만 하니까 더 웃겨. 봐봐요. Hey Apple. Apple. 안 돼, 안 돼. 여기에 내 휴대폰을 이렇게,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짠! 되게 어지럽죠? 화질이 영 아니네. 자꾸 내 얼굴하고 양세종 얼굴이 겹쳐지면서 이게 남잔지 여잔지. 약간 VR 그런 걸 뻔했네. 이 인물이랑 같은 이제 그 공간. 아니야. 그리고 보면서 몸을 움직이잖아,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서 꿀렁꿀렁한단 말이야. 돋보기 쓴 것 같지. 차라리 그냥 여기다 터치하려고 해. 8달러, 총 8달러. 이 플라스틱 조각이 진짜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 5점. 성능. 이게 진짜 좀 아니에요. 이거 재질도 너무 그냥 우리가 실습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 성능도 별로야. 4점.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여성 건강 치료지? 강한 압축 저항과 좋은 강인성이 있다고. 이거 던지면 부서질 것 같은데. 고선명 아크릴 렌즈를 채택했대. 그냥 플라스틱이야. 새로 개발된 곡선 스크린 휴대전화 앰프. 뭔가 있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했어. 하지만 아니야. 그러고 봐봐. 상품 설명에 이 화면을 다 그냥 합성한 거야. 그대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사기. 그대로 붙이니까 화질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너무 기만했어. 기분 나빠. 하지만 열심히 만들긴 했잖아?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렇다고 2점 주시놓고 3점 줄게. 나 화났어 지금. 다음 제품은 제가 좀 기대되는, 기대하고 있는, 갖고 싶은 거치대. 맞죠? 진짜 이거 휴대폰이나 태블릿 이런 기기들을 여기 끼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손안 대고 볼 수 있는, 사실 좀 오래된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길어. 매우 길어. 아 뭐야 나보다 작잖아. 아기네 아기. 아기야.
박삼 선생님이세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걸로 영화 보다가 이게 구부러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장난 아니야. 엄청 힘써야 돼 이거. 불안하긴 하다. 안 돼 안 돼. 이게 조금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볼게요. 진행해 빨리. 맞다. 어쨌든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와우. 우와 봤어요? 이게 딱딱하고 힘이 있는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무거운 태블릿을 잘 지탱하라고. 너무 괜찮다. 근데 멀미나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12.38달러. 잠깐만 나 지금 머리가 잠깐 하얘요. 내가 이 제품에 너무 반해 있었어 지금. 사실 이게 뭐 그냥 철사떼기 아니야 철사떼기. 가격을 주자면 한 7점 드릴게요. 성능은 괜찮았는데 하나의 단점은 흔들림. 흔들림 때문에 약간 멀미가 왔어. 했는데 그리고 약간 달그락거리다가 툭 하고 부러질 뻔한 거 아시죠? 약간 그 내구성이 부족해요. 많이는 못 주겠다. 좋긴 했는데 8점. 합성 같긴 한데 어떤 여자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모습. 얘는 왜 이렇게 합성을 좋아해? 그래서 진실성에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9점 드릴게요.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는 우리 알리사상 가장 느낌이 좋은 짠! 짜잔! 노트북 쿨러. 노트북이 열을 받으면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를 열고 돌리고 열고 돌리면 여기에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리고 옆에를 보면 바람 풍량 조절 버튼이에요. L, M, H 리, 민, 하. 어머 웬일이야. 왜 내가 여깄지? 이거 내 거라는 뜻인가? 이것도 나 주는 거예요? 아 싫어! 여기 약간 이렇게 거치대 앞에 이렇게 대는 곳이 있잖아요. 약간 띄워가지고 이 밑에 배출구를 식혀주라는 의미네요. 어머 너무 더워. 나만 더운 게 아니라 얘도 덥겠네? 선풍기 틀어줄게. 소리가 이 정도면은 크지 않다. 이게 중간 단계에 그리고 높은 거는 뭐 선풍기 소음 정도 되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뽐내볼까? Nope. 미치더라. 이렇게 은은하게 바뀌니까 괜찮다. 저 상품 설명에 지금 잠자는 사진이 있대요. 그럼 얘를 사실 세워놓으면 되잖아. 그럼 남들이 보면 이거 선풍기인 줄 알걸?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8,000원? 몇 천 원 더 주고 이거 되게 괜찮다. 맛냄새가 짜치지 않고. 맞아요. 10점! 나무하니까. 성능 너무 괜찮아. 성능도 10점. 여기 너무 괜찮아. 사실 좀 너무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조용할 거라고 돼 있어. Silent without noise. 뭔가 너무 뭐 조용한 것처럼 표시를 해놨다든지 뭐 내가 아까 너무 다 10점 줘가지고 10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제품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너무 좀 제품다운 제품을 봤더니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을 수 있어요. 아 알리에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맞다! 즉흥 이벤트 이거 경품으로 드릴 거예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그 중에서 추첨해서 6월 둘째 주에 그때처럼 추첨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계속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